속보. 생활기록부 조회 열풍. MBTI보다 정확한 선생님의 평가.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이번 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시연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이시연입니다. 첫 곡은 이현성님의 학창시절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생활기록부 조회 열풍, MBTI보다 정확한 선생님의 평가. 였습니다. 네. 지난번 배성재 DJ도 오프닝에 소개한 적이 있는 이슈인데요. 요즘에 그 옛날에 생활기록부 조회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네. MBTI 열풍이 한번 지나갔다면 요즘은 생활기록부 인증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요즘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그 졸업한 학교 이렇게 인증하면은 본인 생활기록부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안 보고 싶거든요. 네. 특히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나의 평가,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는데, 아, 젊은 친구들이 그 평가를 보고 자존감 되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를 굳이 찾아보시는, 저는 조금 기억이 나는데, 거의 중학교 때까지 주위 산만이라고 엄청 많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수업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셨던 그런 기억이 아무튼 저도 검색을 해서 제대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부터는 이제 역순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가지고 80년 초반 70년생들은 검색이 아직 안 된다고. 아, 예, 그러네.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아직 80년대 초반이면 아주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 앤들이 사는 세상, 예, 하는 날이죠. 여러분이 주신 사연 속 상황에 저희 둘이 같이 과몰입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어디까지 망상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같이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카카오TV의 원래 DJ인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도. 그럼 선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674님, 와, 형님 라디오에선 사투리 안 쓰시네요. 신기합니다. 사투리 조절이 가능하시다니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고맙다 동생아. 네. 고맙습니다. 2868님, 살면서 라디오 사연은 두 번째로 보내봅니다. 시연 형님 목소리 들으려고 잽싸게 퇴근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대배우님 화이팅.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다음 오문성님, 추운데 입시 때문에 매일 12시간 고생하는 아들을 힘내라고 텐에서 응원 한번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 듯합니다. 아들 미대 실기 중입니다. 승환아 고생하고 사랑한다 아빠가. 이야, 아빠가 엄청 다정한 아버지시네요. 네. 오승환 학생 파이팅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696님,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에요. 운동을 하긴 하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없어요. 시원님도 운동 자주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도 운동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같이 운동한 친구들이랑 회식을 엄청 해요. 거의 매일 회식하는데, 근데 제가 2주 만에 12kg 정도 뺀 적이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으시면 됩니다. 좀 힘드셔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짜 금방 빠집니다. 네, 다음 신민정님, 언텐 보러 왔는데 아기가 안 자네요. 그래도 보라 틀어서 보려고요. 애는 졸리면 알아서 자겠죠. 언제 언텐 보겠어요? 맞습니다. 아기는 네, 라디오 듣다가 잘 수도 있으니까 예, 틀어놓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드디어 이션의 프리선언이 끝났습니다. 제 대본 다른 걸 펼쳐가지고. 네, 아, 또 양이 또 오네요. 오랜만에 또 양이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션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 뭐야? INFJ 남자와 왠지 N일 것 같은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N들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N들이 사는 세상. N4세.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왠지 저랑 잘 맞으실 것 같은 베텐의 대표 덕질러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아, 작가님 얼굴 보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멘트를 안 치고 있었어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안파스 작가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먼저 내적 친밀감을 다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갑 내기 또 배우님 저 82년생이 네, 그래가지고 네. 오늘 또 그 스페셜 DJ로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제가 하는 목요일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죠. 아 덕분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사실 기한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신가? 아 진짜? 기한이가 뭐래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라고. 수능 몇 개 안 틀리셨다는. 기한이가 나에 대해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밖에. 그거는 사실 다 아는 거죠. 네. 기한이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나이도 맞습니다. 동갑이고, 네. 거기다 결혼하셨고, 유부남이죠. 기안84를 알고 있고, 그죠. 게임 좋아하고, 아 게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네네. W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알죠. 거기서 웹툰 작가, 예, 문화생, 예, 문화생, 예. 지마생 똑같은 거죠. 비슷하죠, 문화생.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제가 해서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네. 실제로 그럼 그림을 좀 그리셨어요? 실제로 그림을 좀 좋아해요. 근데 기안이는 네네. 아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기안파사 작가보다 이시연 배우가 잘 그릴 수도 있어요. 딱히 칭찬은 아닌가요? 아 그것까지는 아무래도 기아리가 그래도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네. 좀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근데 배우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기를 위해서 배우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제대로 배우지 않나요? 어 제대로 배우죠. 뭐 그림을 제대로 막 그려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근데 이 태블릿으로 하는 게 뭐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때 이제 연필로 쉽지 않죠. 네, 이상하죠. 크레파스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약간 뺨을 긁으면 어깨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태블릿을 그리면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고 그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확실히 지금까지의 게스트분들과는 좀 많이 다르시죠. 다른가요? 수원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분들의 공통점이 네. 굉장히 텐션이 많이 업돼인. 아,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진중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십니다. 저희 아내도 안 해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네네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좋아합니다. 제가 게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독자들은 저를 만화가가 아니라 게이머라고 불러요. 어, 네, 네.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RPG를 좋아해요. 전통 RPG. 정통 RPG. 예. 턴제. 네. 옛날 거. 예. 그렇죠. 파판, 득회. 네. 아, 주로 저는 그래서. 파판 득회를 아직도 플레이를 합니다. 어, 저도 네. 그렇습니다. 세븐도 얼마 전에 다시 했고 전 사실 얼마 전에도 드래곤 퀘스트 3를 다시 하고 있었죠. 어, 3 어떤 걸로요? 충격적. 아, 저 요즘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나옵니다. 버전이 세 가지인가 있어요.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기서? 어? 여기 너무 딥하게는 우리 예. 생방 끝나고 얘기하자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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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아 저랑 비슷하신 아 올드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솔직히 못 따라가겠어요. 사실 RPG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 가지고 만화도 그리고 막 그랬죠. 아 RPG 정통 판타지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저는 근데 작가님 만화도 네. 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너무 옛날 너무 옛날이어서 너무 옛날이다. 예. 네네 거의 초반. 초반 그래도 시즌 1은 다 본 것 같은데. 나도 다 본 거죠. 네네. 다 본 겁니다. 2부터 약간 좀 그렇죠. 어하. 저도 바빠지기 때문에 원 보면 다 본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게임 얘기는 네 하셔도 되지만 좀 디테일한 우리 얘기는 좀 끝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까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시죠. 예. 저도요. 예. 다음 그 작가님 앞으로 네. 여러 문자가 왔습니다. 9195님 네. 시연 DJ는 옛날에 덕질 모임에서 활동하셨을 정도로 소문난 연예계 덕후신데 네네. 작가님도 베텐 대표 덕후잖아요. 아, 그죠, 그죠. 아, 나 덕질 이만큼 해봤다. 덕력을 한번 자랑해 주십시오. 제 덕력이요? 저는 일단 덕질을 하다가 그게 직업이 돼버린 케이스 아닙니까? 어떤 걸 덕... 만화가잖아요. 아. 만화가니까 만화가 너무 좋아서 덕질하다가 만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좋아하고 그 상남 2인조라는 만화 아세요? 어, 말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뭐, GTO 상남 2인조 이런 만화 제가 어려서 좋아했거든요. 다 알죠. 심지어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작가님 후지사 토오루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오, 그 정도의 덕 한국에 제가 오셨을 때 제가 찾아 만나가지고 만화 수다를 떨면서 같이 또 한잔했던 만화 가셔서 그렇죠, 만날 그렇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구나. 한국의 웹툰 작가라는 걸 팔아서 성덕이 됐죠. 와 이 정도 하면 덕력 아닙니까? 그러셨네. 저는 여기 뭐 그렇게 그 네. 미니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모터 놓고 하는 거. 스피드원 번개 나오는 거. 네네. 블랙 모터. 타미 땡.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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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거기 아~ 한국 본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이거야말로 성덕이네요. 네. 그리고 일본 회장님이랑 인사를 드리고.
네. 저 어렸을 때 그 아래다가 10원짜리 붙이고 그 맞아, 블랙모터 맞아, 맞아. 달던 네, 기억이 달라고. 야 그때 같은데 진짜 덕후시군요. 아, 약간 덕후들이 얘기할 때 네. 내가 더 대단하다. 그죠 그죠 그죠. 이상하게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 내가 더 그 만화 내용에 대해서 더 잘한다.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 덕후들 본능이에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이 내가 일단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대전 격투 게임은 좀 하시나요? 잘 못합니다. 아, 이전 승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네. 그러면은 오늘의 코너 소개.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저는 사실 어떤 코너인지 네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어떤 코너인지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의 상황 같은 것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N성향의 우리 둘이서, 전 아직 이시원 배우님이 N성향인지 모르지만 둘이서 만약에 어떡할까, 나라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답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언디께서는 MBTI를 안 하셨다면서요? 네네, 저는 안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뭐 할 때마다 바뀝니다만. 근데 N성향이 어떤 성향이죠?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N사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전혀 하등 안 해보는 그 상상 있잖아요. 갑자기 좀비 상황이 벌어졌어. 좀비 영화 보다 보면 갑자기 야 저런 상황이면 뭐 어떡할 거야? 이걸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3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N인 거예요. N 같은데? 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평소에 약간 그런 그 네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해요. 그거 N입니다. 그게 N이에요? 그렇다고 걱정을 하는데, 많이 하는 것도? 뭐 꼭 걱정은 아니지만 왠지 오늘 사연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이경희님께서 보내셨고요. 만약에 통장에 하루에 한 번씩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계약을 했다. 매일 들어오는 거 매일. 야. 근데 이거를 반드시 매일 그날 다 써야 된다는 유일한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네. 자, 두 분은 매일 어디에 어떻게 이 하루 1,000만 원 큰 돈을 쓰실 건가요? 아, 저축도 안 되고? 저축 안 돼요. 뭘 사야 돼, 써야 돼요. 매일 뭐 인터넷 구매는 돼요? 되지 않을까요? 구매잖아요, 구매죠. 그래서 일단 형제 근데 돈 관리. 전 돈 관리 거의 못 하거든요. 누가 매일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전 그대로 배구 선수 같이 아내한테 다 토스를 할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그런 타입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언니는, 사실 네.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대단하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통장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이제 아내가 갖고 있고. 그럼 본인이 관리하는 거 맞아요? 저는 이제 마음껏 쓰라고 하는데 네, 마음껏 네. 쓰지는 않으시죠. 아, 네. 그렇지는 않고. 관리는 내가 하지만 소유권은 아내에게. 그렇죠. 저 다른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나가는 뭐 공과금 이런 것도 다 제가 다 내고. 꼼꼼하시구나. 네, 그런 거 다 제가 정리하고 있고. 저는 사실 전혀 그런 게 저 아내가 다 해주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살던 곳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역할을 바꾸기에. 맞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던 사람이 네. 하는 게 좋죠. 사실 그것도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아내에게. 그죠. 하루 1,000만 원이에요. 다 써야 돼요. 와, 어떻게 쓸까요? 쉽지 않죠. 다 못 쓰면 네. 이제 계약 끝이에요. 끝이야. 와, 이거 매일 1,000만 원. 매일 차를 사기도. 이거 일단은 몇 년 동안이요? 월급이 네. 하루에 1,000만 원이면은 월급이 일단은 3억인 거잖아요. 아니, 아니 9억, 그러니까 9억. 명확하게 오늘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네. 오늘 1,000만 원 다 써야 되는 거죠? 다 써야 되죠. 저는 일단 네. 와. 약간 되게 즐거운 상상이지만 즐겁긴 한데 계속 생각하면 좀 무섭긴 하네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돈 빌려주는 거 안 되고 네. 뭘 살 수 있다면 누구 주는 건 또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저는 전부 다 금 살 거예요. 일단 금을 다 살 거야. 야 확실히 천천히 써야죠. 확실히 작가님. 아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이거 낭만도 있잖아요. 금 보고 입잖아요. 저축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저축. 아니 그럴 거면은 금 저축인가? 매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네네. 주식. 주식 주식은 투자니까. 금도 투자. 금도 투자잖아요. 네. 저축 아니잖아요. 주식은. 주식도 투자니까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는 내가 봤을 때 보이게 써야 네. 될 것 같아. 보이게 쓴다는 조건 하에 완전 소비 쪽으로만. 네네네. 아 근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산다고 쳐도 네. 와 1,000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1,000만 원씩 들어서 매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옷은 1,000만 원씩 집안에 계속 써요. 그죠. 근데 1,000만 원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데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그 옷을 이제 리셀하면 되잖아요. 집에 싸게 저는 팔면 건물을 사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얘기를 딱 할 거예요. 네. 1,000만 원에 딱 사서 네네. 매일 1,000만 원씩 드리겠다. 아 그러지 그럼? 네. 이자 쳐가지고? 이자는 칠 수 없어. 왜냐하면 1,000만 원 다 썼기 때문에 어저께. 근데 900씩 드리고 100은 공과. 아 근데 돈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전기세 어떻게 내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계약이 한 달 만에 끝나도 좋으니까 첫 한 달 동안은 그동안 내가 못 샀던 모든 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 피규어들 다 살 거예요. 1,000만 원으로?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 네. 피규어가 350만 원이거든요. 350만 원이에요. 그 캐릭터별로 한 4개 사면 1,000만 원 뚝딱이에요. 택배 게임. 그렇죠. 택배 게임. 택배 게임이죠.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덕후들에게는 근데 하루만 게임. 그거 사시려고 다음 날은. 다음 날은 다른 게임. 다 이제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어디다 둘 거야? 방에 두고 뭐 끼고 살죠 뭐.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이게 계약 파기.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코너인가요?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생산성이 전혀 없는 코너입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래도 전혀 쓸데가 없는 코너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 근데 뭔가 재미는 있네요. 네, 들으시는 네. 분들 다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채팅 쓰고 그거 보는 거예요. 보는 재미예요 그거. 그런데 답은 없네요. 없죠. 아니 답이 필요하면 뭐 교육적인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면서 정말 이게 팝콘 까먹는 그런 얘기는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3178님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는데 하필 입대 당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재입대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어떻게 군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군생활 애가 더 잘할 수 있겠죠? 팁 좀 주세요. 만약 다른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분은 어느 부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 이거 남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꿈으로 꾸는. 저 자주 꿔요. 꿈 아닙니까? 와. 부대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백골 부대 그 3사단 신교대 조교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신병교육대. 되게 무서울 것 같다. 근데 저는 군생활 좀 재밌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그래도 꿈에 나오면 눈물이 계속 나요. 재입대하면은. 그 재밌었던 이유는 병장 이유만 기억에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 아니요. 저희는 조교들이 네네. 그러니까 중대에 1중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0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어. 네, 그래서 끈끈하겠네요. 화목할 수밖에 끈끈하겠네. 없죠. 끈끈하겠네. 저는 사실은 카투사를 나와서 미군 부대에서 역시 수능 3개 틀리신 분이. 아니요. 근데 잘 보세요. 카투사 미군 출신이네. 그래서 여기 이 배성재 텐에서는 저보고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밈이 있죠. 저를 음해하죠. 음해합니다. 근데 보통 그 카투사 가시는 분들은 맨날 금요일마다 외박 나오려고 가는데 그 금요일마다 외박을 나올 수 있대요. 저는 못했거든요. 저는 그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1년에 한 열흘도 못 나왔습니다. 탱크 왜요? 부대 가가지고 탱크 부대 가 카투사 탱크 부대요? 미군 탱크 부대 갔죠. 그래서 저는 미군의 그 탱크 있죠. M1A1 네, 그거 네. 타고 살았죠. 대박이다. 그것도 진짜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시 간다면은 같은 부대로 또 가실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제가 갔던 게 제일 그나마 그 안에서 잘 풀린 결과거든요. 저는 카투사로 가겠습니다. 그럼 짱이죠. 다시 간다면. 다음에 가신다면 용산으로 가십시오. 아, 용산 가시면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뭐 놀다가 들어갑니다. 집이 제가 상도동이니까. 네. 가깝네. 근데 진짜 군생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네. 시원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상병 때부터 좀 풀리잖아요. 그 이유가 그쵸. 1년 해보면 그때부터 어리버리하지 않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군대를 가면은 병장으로서의 기억이 있는 상태로 이등병을 가잖아요. 네네. 그럼 눈치도 빠르고 실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리버리타다가 욕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에서는 경험치가 최고입니다. 회귀한 사람은 무리게요. 저는 팁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이제 신병들에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뭐 잘한다, 뭐 한다, 뭐 했던 사람 절대 손들지 마세요. 아,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것만 하다가 제대하거든요. 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선긋잖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족구장 선긋고. 네, 절대 그렇습니다. 안 돼요. 저 심리학과라는 거 얘기했다가 네. 그 신병 교육대 조교한테 그 훈련 기간 내내 심리 검사, 심리 테스트, 말 잘하는 법, 온갖 것들 질문 들어가지고 아주 학을 뗐습니다. 와 너무 궁금하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 심리는 어때 보이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복체를 내야죠.
복채요? 심리가 아니라 아, 점집에 가야죠. 아 점집에 가라.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진짜 군대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즐겁긴 했지만은 아무튼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이시연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이시연이고요. 이정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연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양양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양양님. 만약 내가 선물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친구가 채소마켓에 그 선물을 팔아버린 걸 알게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판매자가 올려둔 상품 사진의 뒷배경이 친구네 집 화장실이랑 너무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심증만 가지고 친구한테 바로 물어볼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혼자 의심하고 있을 건가요? 실제로 그 웹툰 작가 사이에서 예. 잠깐 그런 유행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돈 적이 있어요. 뭐요? SNS 같은 거 보다가 이제 자기 작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가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채소마켓 이런데 그냥 어디든 어디든 해요. 예. 그러면은 자기 만화책 내가 낸 만화책을 만화책을 이제 중고로 판매하는 독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내가 가서 살까? 내가 작가가 가서 직접 살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중고 거래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예. 지금도 가끔 하긴 합니다. 만약에 예예. 예. 만약에 네. 중고 거래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준 선물을 친구가 내놓은 거. 저는 물증은 없어요. 그냥 물증이 없잖아요. 심증은 있어요. 네. 근데 명확해. 심증이 100%예요. 아, 저는 그냥 줬기 때문에 네. 그냥 처분권. 네, 아니 줬기 때문에 팔든 뭘 하든 말든 네. 뭐 네 사정이지 않냐? 아 그렇지. 뭐 그렇게 모르죠. 안 닥쳐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1부터 100까지 있어요. 몇 점짜리 상처예요? 저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네네네 N사 패딩을 네, 선물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고요? 여기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뭐 파셨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불쌍한 노숙자분을 드리신 거예요. 아 그거는 그래도 값진 거 아닙니까? 값진데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그쵸? 아니 그걸 왜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왜 드린 저는 좀 그렇게 잠깐 그랬었던 적이 아버님은 네. 멋쟁이신데 시연님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비싼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네. 마음을 쓴 거 아닙니까? 네. 큰 마음 먹고 이제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은 주변에 친구들 네. 선물을 줄 때 네. 요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메신저를 많이 보내잖아요. 네. 선물 같은 것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주는 선물을 팔 수가 없어요. 저는 주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림도 저는 참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림만큼 저는 좋은 선물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달라는 분에게 좋은 선물인데 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웨딩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애가 태어났어. 애를 그려주고 뭐 개가 있어. 개를 그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나중에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랜 친구니까 오래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이제 그만 그려줘. 너무 오래 만나가지고 나한테 받은 그림만 10장 넘는 거예요. 혹시 그 그림을 파시거나 파신다면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게 팔릴 정도로 제가 잘된 거죠. 그게 충분히 잘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이 팔릴 정도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면 난 땡큐죠. 야, 내 그림 팔 정도로 내가 잘할게라는 마음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라면 네. 내가 선물한 걸 누군가가 팔았다 전 대놓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네 취향을 몰랐다 다음에 좀 더 좋은 거 할게 내 대놓고 얘기해줘. 야 뭐 받고 싶어 얘기해줘. 약간 쿨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당황하더라도 아우 저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네, 네. 장문의 아니, 장문의 문자를 내 거냐 이렇게 물어 속 분명히 저도 왜 제가 선물 드린 거를 네네네. 다른 더 훌륭한 일에 쓰셨지만은 그죠. 마음은 제가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아버님 말고 그러면 친구라면 더 열 받을 것 같긴 한데 열 받죠. 아 근데 심지어 그 중고거래 올려놓은 가격이 네. 원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선물 줬어요. 근데 그 중고거래에서 한 15만 원으로 파는 거야 그 친구가. 그러고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차액을 아, 반반 나누자고 할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충분 근데 그냥 네.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이런 코너입니다. 아우 왜 이런 걸 상상하고 있어야 돼? 반대로 아, 진짜 너무 쓸모없는 선물을 받았다. 너무 쓸모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쓸모없는 선물? 아 이건 어디다 쓸 데가 없어.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 제 친한 동생이 목적이 쓸데없는 선물을 주고 싶다고 나한테 뭘 했냐면은 휴지 케이스를 사줬어요. 화장실에 놓는 거. 근데 모아이 석상 얼굴 모양에 저는 그거 샀어요. 돈 주고. 진짜로. 그 코에서 휴지 뽑는 거. 네,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나 안방 그거 화장대에 있는데. 나 너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 주세요 그럼. 이따 갖고 있잖아. 두 개가 놓게요. 바꾸기 좀 오래돼가지고 아. 바꾸고 싶었는데. 나 바꾸선 정말 그 나무로 돼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아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싶었어. 아, 나한테 그 가전도 갖다 놓고 야 이런 건 누가 돈 주고 사나 했는데 내 앞에 있었네요. 어? 이런 사람이 있었네. 아하 여기 또 심리 작전에 뭔가 약간 당한 느낌인데. 아니, 그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명작인데. 아 예 명작이죠. 그거 글 쓴 신이 작가가 나한테 선물로 글 줬어요. 야 이 자식아 아, 내가 쓸 일이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웹툰. 저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전해줄게요.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해줄게요. 안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수염이죠 이게. 아무튼 그래서 그게 작가님이요? 아니죠. 수염이 똑같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걸 받았을 때 진짜 완전 쓸모없어. 어디다 놀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중고로 팔거나 그걸... 버립니다. 아 그냥 버리면 될 것을 왜 팔까요? 아니 버리면은 쓰레기지만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아 저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버린다? 실제로 사실 네. 막 옷이나 신발 같은 거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거의 우리 집에서 술 마시는 친구들이 90% 다 가져옵니다. 하나씩 입고 가요? 아니, 그거 제가 줘요. 아, 그러면 시현님 되게 술 마시러 갈 때는 덜 입고 가서 입고 나오게. 옷 다 입고 오셔도 줍니다. 옷 다 입고 오셔도 주고. 왜냐하면 저에겐 쓸모없는 물건들이 상대방에 또 굉장히 필요한 물건들일 수 있잖아요. 팔면 돈인데 그냥 준다. 팔기에는 좀 양심이 안 되나요? 제가 돈 주고 샀으면 팔겠는데. 네네네. 받은 건 못 판다. 네, 받은 건 팔기가 좀 그렇죠. 이분 굉장한 양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 주는 거죠. 나 근데 친구들한테. 사실 돈보다 귀한 거긴 하죠. 네. 사람들 마음을 네. 저 조만간 놀러 갈게요. 또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관계도 제가, 굉장히 그 모아의 네. 석상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석상 가져가고 옷으로 교환할게요. 나 옷이 없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꼭 보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냥 껴가지고 가요? 그냥 달라는 친구들은 절대 안 줘요. 그거 갖다 판다 이제. 아니 파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줬기 때문에 아, 네. 내 손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걸 어쨌든 저의 좋은 마음을 네네.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이게 또 업체랑은 다르잖아요. 아 그죠. 굉장한 어떤 원칙이 있는 분이네요. 네 그런 원칙은 그래도 좀 정해놓고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다음 사연 넘어가기 전에 이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말레이시아와의 아시안컵 경기가 끝났는데요. 네. 3-3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게 됐네요. 아무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는 경기를 못 봤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응원하려고 이강인 선수의 셔츠를 입고 왔는데 약간 멀리 있는 우리 배선재 DJ 네. 안방마님의 외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도 16강이 있으니까 그럼요. 다음 경기 더 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자 다음 사연. 다음 사연은 뱅그리님과 하나 읽어주시죠. 예예.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자 읽을까요? 네. 왜냐면 작가님 고르셨기 때문에 좀 민감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자 뱅그리님의 사연입니다. 예. 처음으로 사귄 여친이 나 만나기 전에 몇 명 만났어요? 아,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처음이라고 말하기 뭔가 자존심 상해요. 실제로는 처음 만난 게 맞아요. 이분은 지금. 두 분은 만약에 아내분이 나 만나게 되는 몇 명 만났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할 수 있나요? 아 스트레스 이런 거는 작가님 네? 넘어가시죠. 아니요 근데 그 듣고 있어요 와이프가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회차로 이제 3회 아니 3회차가 아니고 3회차 3년차 3년차 아, 아 당황했어요 갑자기. 아, 분명히 듣고 있다면서 3회차래. 3년차 아, 뭐 매년 새해마다 네. 새롭게 만난 매년 것처럼 새롭다는 마음으로. 작가님 얼마 되셨어요? 저 10년째 됐습니다. 10년이요?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10년 되기 전에 연애한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난 지 15년이 돼가요. 와 이런 그쯤 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즌 이미 다 알고 있죠.
저도 아내도 서로 상대방의 그 전적. 저는 안 물어봤어요. 안 말하는 대가로. 서로 뭐 굳이 이런 거 말할 필요는. 아 저도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거를 서로 캐물을 필요가 있나?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잖아요. 만약 물어보면. 헤어지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부부끼리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연인끼리는 불씨가 된다. 네. 부부끼리야 이미 뭐 계약서 사인했는데 그건 뭐 전적 얘기하는 게 뭐 문제인가. 근데 연인끼리는 약간 이렇게 하나 가지고도 크게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튼 저는 만약에 아내가 물어본다면 이제 상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이시연 DJ님의 답변은 들은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비슷한 마음이겠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아, 제가 한번 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푸왕님. 네. 네. 두 분은 만약에 등산하러 갔는데 혼자 고립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아, 초행이라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 상황이라면 산이라면 전파가 안 터질 수도 있고요.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진짜 내가 상상을 안 해본 분야네요. 왜냐면 제가 등산을 싫어하거든요.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네네. 캠핑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캠핑 엄청 좋아하고요. 캠핑 자연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니하고 캠핑 자주 가거든요. 저도요. 근데 산을 안 가요. 등산은 안 가고. 완전 다르긴 합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네네. 캠핑장은 조난이라는 게 없거든요. 등산을 갔는데 캠핑장 조난. 조난 없어요. 내가 조난 당했으면 남들도 다 조난 당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조난 당했어요 지금. 네. 등산을 갔는데. 네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네네. 밤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패딩 하나 입고 그냥 네. 등산화 신고 패딩 바지 입고 올라갔습니다. 네. 갑자기 조난돼서 길도 하나도 모르겠고. 네네. 너무 어두워. 일단 어둡잖아요. 되게. 네. 13시간 정도 지났어요. 핸드폰 안 터져. 배터리 조금 있습니다. 아이씨. 아 욕은 금지입니다. 아이씨. 이 등산 네, 산에서 조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같은 것들 검색을 해보면 네. 휘파람 같은 거 불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산 속에서 휘파람을 부시겠습니까? 아 근데 아니, 그 호루라기 같은 큰 소리가 나는 무언가를 가져가라는 말은 있던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지갑. 지갑 어떻어? 그러니까요. 지갑 담배 비흡연자시잖아요. 저요? 아닌데요? 아 그럼 라이터 안에 네. 있겠다. 그죠. 아 근데 위험하죠. 아, 그래도 겨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안전한 게 해서 일단 불부터 피우고. 그러면은 산 좋아하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네네. 그런 산에서 저는 진짜 무서우니까 정말 네. 동네 뒷산 정도 가는데 이런 산에 갔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가면 위험한가요?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둘 사이에서 전문가예요. 산 좋아하시잖아요. 괜히 이 또 이 라디오에서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무조건 그러니까요. 내려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들었다 이시원한테 들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 그죠 위험하겠네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할 것 같아. 나는 내려갈 것 같다. 네. 밑으로. 근데 이 길 네. 아닌데로 그냥 무작정 내려가다 보면은 네. 만약에 뭐 다리를 접질렀다, 뭐 굴렀다, 그러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해가 뜰 때까지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살아야 되는데 밤에는 아, 네. 지금 날씨입니다. 아씨 그러면 지금 날씨 무조건 특약 상황을 붙여요. 아니 이렇게 해야 뭔가 상상이 되지. 지금 사실 라이터에서 이미 끝났어요. 네 그렇죠. 우린 살았어. 아 그런 건가요? 예 지금 하산했습니다. 저 근데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그렇게 약간 그 보이스카우트. 매듭 묶는 법 그리고 약간 그 불 피우는 법 이런 거 배웠거든요. 네네. 아직 있겠지 머릿속에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밤 생존까지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 저는 그 정도. 라이터는 끝까지 갖고 계시는 걸로. 네 그렇죠. 다음 자, 사연 하나 골라주십시오. 다음 사연은요. 네. 주도진님의 사연입니다. 주도진님. 만약에 친구랑 여행 가서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둘이 싸우게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내일 일정부터는 각자 따로따로 돌아다니자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면요. 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객실은 다 차서 남는 방이 없다고 하면 어쩌죠? 주로 여행 갈 때 뭐 결혼하기 전에 생각을 네네. 해보면 네. 지금이야 뭐 아내랑 같이 가니까 옛날 생각을 해보면 네. 여행을 주로 혼자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갑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저는 여행을 하면은 네네. 최근에 사실 제가 저 태계일주로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네네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아 작가님도 아는 쉽지 않은 친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지만 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죠. 저랑 마음이 똑같으실 거라고 하는데 그 친구랑 사랑한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친구랑 이제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싸웠다기보다는 네. 아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차라리 조난당하겠다 산에서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어. 예, 이 정도가 뭐 이 정도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아, 저도 한번 그래서 아, 있었어요? 하루 정도 네네. 따로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뭐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았죠 그런 적. 그죠. 특히 같이 남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특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맞아요, 어렸 맞아요. 갔던 어린 시절. 거기서 한번 싸우면 크게 맞아, 싸우죠. 맞아, 맞아. 오히려 어렸을 때 친구들. 네, 오히려 네. 어려운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맞아, 외국인 맞아. 이래버리면 안 싸웁니다. 근데 그리고, 맞아, 맞아. 진짜 친한 친구랑 갔다가 둘이 갔어요. 네. 진짜 친한 사람 둘이 갔는데. 그날 밤에 술을 방에서 먹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우리 둘이 나랑 그 친구가 진짜로? 진짜로 서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아 작가님 이야기? 네 제 얘기예요. 네, 얘기.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네. 되게 친한 동생이었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아니에요? 누구요? 아니요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아니에요. 예, 예, 예. 아니에요. 같이 음악하던 친구인데 다음날 음악도 하세요? 음악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큰 상처가 오더라고요. 야 일어나서 화해하고 마음을 풀고 야 어제 미안했다라고 얘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냥 짐을 채워서 가버렸어. 그럼 연락하기도 되게 애매할 텐데. 그 친구하고 다시 화해해서 얼굴 보기 때까지 한 10년 걸렸어요. 얼마 전에 만났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비겁하다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아, 그 친구는 뭐래요? 너 비겁하다 그러면 나 비겁해.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정말 그쵸 최악이죠. 네. 최악입니다. 차라리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화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 뒤로는 저는 그렇게 좀 안 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친구랑 여행 가가지고 싸워본 적이 그때가 아주 큰 경험이었죠. 큰 경험이었죠. 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네네. 남자 여자 같이 여행 가면 절대 잘 안 싸웁니다. 남자 여자 여행 가면은 그쵸. 뭐 싸울 시간이 있을까? 싸우더라도 금방 다 풀리죠. 그겠죠? 동성끼리 가면 이제 또 큰일 나는데 자 여기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네네네. 끼리 베리끼님 휘슬러 이종범 작가 헬리콥터 들려줘요잉? 이게 뭔가요? 아 이제 또 이제 게스트 휘슬러? DJ 오셨다고 네네네. 제 개인기 보여주라는 것 같아요. 아~ 제가 헬리콥터 여기서 저의 별명 또 하나가 콥터 형이거든요. 콥터 형 헬리콥터 꼭 보여주시죠. 아 헬리콥터 소리 이거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애청자분들은 뭐 외부인만 왔다 하면은 그렇게 저를 갖다 팝니다 이렇게. 저도 그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들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이재율 씨라고 개그맨 아시죠? 오 예. 예, 그 왜 차승원 선배님 이재율이 흉내내는 차승원 선배를 흉내내는 이재율. 어, 네.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무슨 대리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재율 대리 화가 많이 나셨죠. 아무튼 여기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네. 네. 다음 사연. 다음 사연은 하나 뭐 골라주시죠. 네. 아 저는 이거 이분. 네네네. 그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준기님. 네. 예. 두 분은 미래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면 어떤 행성에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행성이 아니더라도 꼭 보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지. 네. 이런 사연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 고르셨네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쓸데없는 얘기들만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얘기 근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생산성이 있진 않을 겁니다. 사실 근처 근데. 이런 면이 있으시네. 네. 근데 사실 근데 저는 문과거든요. 네? 문과예요, 문과. 전 죄송하지만 아직 문과 이과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기계과를 나왔거든요. 네. 네. 대충 문과면은 과학하고 안 친하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돌이었거든요. 과학돌이. 과학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정말로 외국 우주에 나가 보는 거. 우주에 나가 보는 게 한 번. 야, 그래서 내가 어른 될 때쯤 되면은 한 번쯤은 나갈 수 있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근데 실제로 네. 곧 나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들은 지금 나갔죠. 나갔다고요? 나갔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디까지를 우주로 치냐에 약간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신문이래. 뉴스에 났어요. 신문이요? 신문에 났으니까.
아 실제로 그거 되게 비싼 민간 우주 여객선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계선까지 갔다가 다시 바로 오는. 아 진짜 있어요? 저 농담이 아니고? 했을걸요? 진짜요? 네. 뭐 그 뭐 그러니까 아마땡이 회장 뭐 일론 형 다 아폴로 13호 이런 거 말고 말고 탐사 말고 진짜 관광으로 간 게 있다. 그러니까 우주랑 지구의 경계선 정도까지 딱 찍고 오는. 아 그런 게 있다. 그 거기를 찍고 그 다시 착륙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 알고 있어요. 아 이거 과학돌이가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겠다. 아 저는 그 아 생각보다 많이 왔다. 만약 간다 그러면 저는 우주는 좀 무서워가지고 만약 시원 DJ님은 간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은데요? 저는 달. 달이요? 달 제가 생각하는 달 있잖아요. 왜 그 월레스와 그로밋 네. 그 치즈처럼 쫙 먹잖아요. 네. 그게 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달은요? 가본 사람 많잖아요. 많다고요? 그 자료는 있지만 네. 난 내 눈으로 봐야 믿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정말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달 하면 또 옛날에 그랑조. 그죠. 달에서 슈퍼 그랑조. 네, 그랑조. 저는 그 덕후니까. 네, 그 친구들이 또 달에서 그 DC 코믹스 좋아하십니까? 마블과 쌍벽을 이루는 DC 코믹스의 슈퍼맨. 네, 슈퍼맨이 네. 산책하는 곳이 달에 있어요. 고요의 바다라는 곳입니다. 고요의 바다. 어, 그 덕후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분 우습게 보시네. 약간 저는 네. 그 좋아는 하는데 네. 코믹부까지는 네. 이제 DC는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간 그 경계선이 그죠. FPS 게임을 안 하듯이. 그렇죠. 예. 이제 주로 이제 일본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따로 있죠. 저는 이제 DC를 좋아하는데 슈퍼맨이 산책을 하던 달의 고요의 바다는 가보고 싶다. 진짜로 그 있는 곳이에요? 고요의 바다가? 검색해 보세요.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고요의 바다가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그 달의 지형이 있습니다. 아. 본 것 같아. 네, 그 있어요. 영화에서 거기를 걸으면서 네, 세계 평화를 네. 위해 고민하는 게 슈퍼맨의 일과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똑똑하신 작가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자니 정말 쓸데없는 지식이다. 너무 쓸데없는 네. 지식이다. 아무튼 이쯤에서 슬슬 광고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모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뵐 날이 있겠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하면서 느낀 그 저의 그 MBTI는 네.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절반만 알겠어요. IN까지는 알겠어요. 뭐 어떤 그 뒤는 모르겠어요. IN이 뭔가요? 일단 저와 비슷하게 인싸는 아니다. 아싸다. 아 나는 혼자가 편하다. 이분도 분명히 그럴 것 같다.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내기 전에 2344님의 문자 하나 이거든. 시연 DJ 너무 아쉬워요. 오늘 입 다 풀렸는데 오늘은 저 스페셜 DJ 이전에 생방송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슬픕니다. 네, 정말 배성재 형님께서 네, 좀 더 다른 게임들 많이 참가하시고 네, 저희 좀 네. 희망사항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배영 있을 때 꼭 한번 저 불러주십시오. 인사라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시연의 10은 주말까지 계속되고요. 2월에도 깜짝 등장합니다. 제가 쭉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이시연의 10 마무리할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야한밤 되십시오.